서로 다른 3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확률이니까 모든 경우는 다 구해야 되죠. 주사를 3개 던졌으니까 모든 경우는 216이 일단 나올 겁니다. 맞나요? 자, 이제 정리하자. 어차피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작은 숫자를 A라 하고 그 다음을 B라고 하고 그 다음을 C라고 하자. 됐나?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오는 이 A와 여기 나오는 이 C의 값의 합이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는 거잖아. 아니,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죠. 맞죠? 이해되나?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예요? 1일 수도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어요. 됐나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1이라고 가정해버리면 114잖아. 맞나요? 그럼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당연히 몇 가지예요? 2 팩토리얼 분의 3 팩토리얼이죠. 맞지? 우리 알바생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주네, 맞지? 옆에 수업하고 있는데 열심히 청소를 해주고 있어, 밖에서. 자, 볼게요. 그러면 봅니다. 봅니다. 얘 경우 얼마야? 2팩토리얼 분의 3팩이죠. 얘는 1, 2, 4는 어차피 뽑는 순서가 달랐을 거 아니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얼마야? 3팩. 얘는 3팩. 얘는 2팩 분의 3팩. 결론적으로 3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입니까, 이거? 맞죠? 계산하면 18 나오나? 두 번째. 뭐 있어요? 2, 3도 됩니까? 2, 3? 5 돼야 되니까. 2, 3도 되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B의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건 2 또는 3이에요. 2 들어가버리면 2팩분의 3팩. 얘도 2팩분의 3팩. 계산하면 이거 3이고 3입니까?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야? 여섯 가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다잖아. 최소 최대 합이 5니까요. 그러면 전체 주사를 3개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6 곱하기 6 곱하기 6이고 위에 거는 18 더하기 6이니까 24입니까? 맞지? 이거 날라가면 4하고 이거 날라가면 2, 3. 이거 날라가면 3. 이렇게 나오나? 그럼 다음은 얼마 나와야 돼요? 9분의 1. 2번 볼게요. 2번. 어느 학급에서 번호가 1부터 8번까지 8명의 학생을 4명씩 두 모둠으로 나누는데, 자, 조나누기입니다, 이거 지금. 맞죠? 모둠 나눈다 했으니까. 각 모둠에 속한 학생들의 번호의 합이 짝수인 경우에. 자, 아까 우리 레벨 3 문제 했을 때 했었지만,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짝수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요? 짝수계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가 두 개이거나, 또는 짝수가 네 개인 경우죠. 맞나요? 자, 일단 짝수가 두 개인 경우는 어떻게 정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 알고 있겠지만 모둠 안에 있는 애들은 줄 세울 이유가 없어요. 맞죠? 요렇게 한 모둠이다가 중요한 거지 이 안에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리할 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짝수 총 몇 개 있어? 요 안에 짝수 총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나요? 네 개 중에서 짝수 두 마리, 야, 너희 둘이 이쪽에 잠깐 서라 해놓고 홀수 두 마리 뽑아서 홀수도 네 명 중에 두 명 있죠? 맞지? 서라 해놓고 얘들 둘이 구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 뭔데요? 그냥 4명 중에 4명 뽑아보면 끝나는 거죠. 얘는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6, 6에 36, 일어나니까 18입니까? 얘는 1이죠. 그럼 19개예요. 그리고 모든 경우를 구해야 되는데 모든 경우는 뭐예요? 이게 더 제일 어렵겠다. 모든 경우는 8명 중에 4명 뽑고 4명 뽑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조나누기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많이 나오니까요. 8개 중에서 4마리 뽑아서 한 조 만들고 4명 중에서 4명 뽑아서 한 조 만들고 뭐 해야 돼? 2팩분의 1. 내가 항상 하던 거지만 이거 1이라고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못 나눈다는 거 나중에. 알겠죠? 똑같은 거 두 개네? 2팩. 그래서 얘는 70이죠? 맞나요? 70이죠? 일어나면 35 나오나? 맞나요? 얼마 나와요? 35분의
19.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표본 공간 S, 1, 2, 3, 4 원수로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안에서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임의로 두 집합을 선택했다는 거죠. A, B니까. 맞죠? 그럼 일단 정리합시다. 모든 경우부터 구할까요? 자, 이거 부분 집합 몇 개 있어요? 2의 4제곱 있죠? 맞지? 근데 그 공집합은 안 쓸 거래. 한 개 있죠? 그럼 총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야? 15개 있습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15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A, B를 뽑았는데 배반일 확률인 거고 A, B는 같을 수도 있죠. 마치 부분집합 쫙 나열해놓고 내가 난 저거를 A라 하겠다 해놓고 다른 놈이가 저거를 B라 하겠다 했는데 그게 똑같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15 곱하기 15가 되겠죠. 되나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요. 자, 전체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있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공통은 없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요 부분을 C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냥 내가 임의로.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은요, 원소들 보고 A, B, C 중에 어디 가볼래? 이거 질문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럼 1 보고 선택권을 주는 거야. 야, 여기랑 선택권 어디 갈래? 라고 하면 당연히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나오겠죠. 맞죠? 2도 이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3도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고 4도 세 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어? A와 B는 공집합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B가 공집합인 경우를 빼봅시다. 됐나요? B가 공집합인 경우는 쉽죠? 얘들 보고 뭐라 하면 돼? 야, A랑 C 중에 선택해봐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맞나요? 이해됩니까? B가 공집합인 경우는 뭐가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2의 4제곱. 또는 A가 공집합인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다 모든 경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 쟤들도 전부 다 또 뭐 나와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나와요. 맞나요? 근데 이 두 경우에 공통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C에 들어가 있는 경우야. 그래서 이 경우는 다시 뭐 해줘야 돼? 한번 빼줘야 돼요. 얘들 둘의 공통이니까. 그럼 정리하면 얘는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 말고는 없어요. 나머지는 절대로 내가 애초에 배반 사건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통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제외시킨 거고 맞지? 공집합인 경우만 날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81 빼기 16, 16, 32, 31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그러니까 50, 225 25로 약분하면 이거 2되고 25로 약분하면 9됩니까? 맞나요?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1입니다. 4번 봅니다. 주머니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힌 4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데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시행을 3번 했다.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차례대로, 그러니까 순서에 영향이 있다. 맞지 이거는? 근데 A, B, C라고 하자. 이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이런 0과 CX 더하기 AY 더하기 이런 0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대요. 자, 직선 파트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조건이 뭡니까? 자, 우리 직선이 1차 방정식 또는 직선의 방정식 꼴로 만들어졌을 때 교점이 한 개인 경우가 일반적인 해입니다. 직선 파트에서는. 교점이 없는 경우나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가 특수한 케이스의 해요. 근데 그 특수한 케이스의 해는 뭘 보고 판단하냐 하면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기울기가 같고 YZ편이 다르면 교점이 없고요.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같고 YZ편까지 같으면 일치하니까 엄청 교점이 많고 맞지? 그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부 다 뭐가 됩니다? 한 개예요. 이 말은 요 놈의 기울기와 요 놈의 기울기는 같지 않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맞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요게 같지 않다는 말이고 양변에
마이너스 AB 곱해버리면 얘 A제곱은 BC가 되죠. 맞나요? 그러니까 A제곱과 BC가 같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이해됩니까? 요걸 못 풀어내니까 헷갈리는 거지. 나머지는 쉬워져요. 자, 요거 A제곱이랑 BC랑 다르대. 맞나? 근데 이게 너무 많죠. 다른 경우가 많잖아. 너거 주사위 던졌을 때, 우리 편하게 얘기해서 주사위 두 번 던졌을 때 두 수의 눈이 다른 경우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많지. 전체 경우에서 같은 경우 6개 빼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똑같은 경우죠. 모든 경우에서 뭘 빼버리면 돼요? 같은 경우만 뺍시다 이거죠. 그러면 A가 1이면요. A가 1이면 111 나오죠. A가 1이면 두 개 곱해서 같은 경우냐고 구하는 겁니다, 지금. 맞죠? A가 2면요. 얘가 지금 4거든요. 그럼 얘를 곱해서 4 되는 걸 찾으면 되지. 맞지? 그럼 뭐 돼요? 1, 3, 2, 2, 3, 1 나옵니까? 아이씨, 괜히 이렇게 적었네. 자, A가 3이면 어떻게 돼요? 9 되죠? 그럼 곱해서 9 되는 수 뭐 있어요? 나올 수 있는 숫자는 4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3, 3밖에 없어요. 맞나요? A에 4 집어넣으면 16 되죠? 16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뭔데요? 4, 4밖에 없다고요. 맞죠? 그러면 전체 모든 경우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우만 뭐 해버리면 돼? 빼버리면 되죠. 맞지? 자, 모든 경우는 당연히 4 곱하기 4 곱하기 4입니다. 첫 번째도 4개 중에 하나. 어디? 똑똑한 놈. 아, 이거 어떻게 자르지? 자, 이건 어쩔 수 없다. 내보내야 되겠다. 자, 일단 6개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64잖아, 지금. 4 곱하기 4 곱하기 4. 중에 6개고 1에서 이거 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 빼기 32분의 3입니까? 32분의 29인가요, 이거? 맞죠? 61 나오겠죠, 61. 됐나요? 5번 봅니다. 5개의 숫자 0, 1, 1, 2 모두 임의로 나열했다. 자연수다.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나열하는 경우부터, 자연수를 만들 때니까, 자, 얘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부터 구하자고요. 됐나요? 자, 모든 경우는요, 일단은 얘들 줄 세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와요? 2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입니까? 맞죠? 맞나요? 근데 이 중에서 얘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제일 앞에 0이 들어오는 경우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0이 있는 경우를 깔아놓고 다시 뭐하자? 나머지 4개 줄 세운 것만 빼버립시다. 그러면 제일 앞에 0인 경우는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뭐하자? 2팩 곱하기 2팩, 4팩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얘는 124로 나왔으니까 30이고요. 얘는 24, 4로 나왔으니까 6이겠죠?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4 나오네요. 일단 모든 경우 수가 24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선거하는 짝수 나오는 경우 해봅시다. 자, 짝수가 나오려면 첫 번째 어떤 경우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 뭐인 경우? 0인 경우죠. 제일 마지막이 0인 경우는요. 어차피 계산하기 편해요. 어차피 여기 들어올 거는 1, 1, 2, 2밖에 없기 때문에 뭐하면 하면 돼요? 2팩, 2팩 분의 4팩 해서 얼마 나와요? 여섯 개 나오면 되죠. 두 번째 경우,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 나오는 경우는 0, 1, 1, 2가 남겠죠? 그럼 이거 줄 세우는 경우는 얼마 돼야 돼요? 2팩토리얼 분의 4팩입니다. 단, 이 경우는 조금 빼줘야 될 게 있죠? 어떤 경우? 제일 앞에가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따라서 제일 앞에가 0인 경우 빼버립시다. 0은 앞에 집어넣었다 가정하고 돌리면 2팩토리얼 분의 3팩이니까 얘는 6 빼기 3이니까 얼마 나와요? 3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요 두 마리에 대한 해당하는 걸 더하라 그러니까 얘네 뭐 계산 잘못했나? 이게 왜 6이야? 24, 20, 12죠? 이거 9입니까? 맞죠? 24분의 15입니까 이거? 문제에서 이 두 마리 더하래요. 답은 13입니다. 6번. 전체 집합이 1, 2, 3,
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집합 AB를 선택할 때 B가 A의 A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모든 경우부터 갑시다. 얘 모든 경우는요 부분집합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얘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의 3제곱이죠. 공집합이 아니라 했으니까 1 빼야 되니까 7개가 나와요. 맞나요? 그런데 아까 문제하고는 다르죠. 아까는 어떤 문제였어요? 중복이 돼도 상관없는 문제였거든. 근데 얘는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택한다 했잖아. 그래서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집합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내는 거죠. 72가 됩니다. 이해됐나? 맞죠? 7C가 아니고 7P2로 가자. 왜냐하면 A, B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순서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7P2로 갑시다. 그럼 42가 되겠죠? 됐나요? 이제 뭐 하자? B 안에 A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됐나? 자, 정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벤다이그램 하나 그려요. 하나 그리고 여기 B라는 놈이 있어요. 여기 A라는 놈이 있어요. 됐나? 자, 이렇게 해놓고요. 쌤이 영역 3개를 만들어서 할게요. 여기에 영역 하나.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다른 영역. 요 영역, 쌤 요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지금.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이 바깥쪽. 이렇게 3개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개수 집어넣어 보면 되죠. 자, 나올 수 있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111 됩니까?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있으면 B는 실제로는 두 개죠. 맞지? 또 뭐 있어요? 1, 2, 0 되죠? 2, 1, 0도 되고 요렇게 되나? 요 정도밖에 없겠다. 맞지? 됐나요? 자, 이제 정리하자. 그럼 얘 줄 세우는 경우 어떻게 돼요? 1 보고 야, 니 세 개 중에 어디 갈래? 하면 돼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거는 요거 중에 하나 뽑아서 집어넣으면 되죠. 세 개 중에 하나 뽑아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됐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31. 그럼 저 몇 개 남았어요? 어디 갈래?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21. 그 다음에 뭐 1C1 얼마 나와요? 6개. 얘는요 3개 중에 1개 골라서 앞에 집어넣어주면 되나? 그럼 2C2죠? 되나요? 3개 중에 2개 골라서 A 빨간색에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C1이니까 3이죠. 12개입니까 이거? 맞나요? 42분의 12 하면 되겠네요. 42분의 12 7분의 2입니까? 됐죠? 어느 동아리 발표회에서 노래 동아리 4팀, 춤 동아리 2팀 차례대로 공연한다. 6팀이 임의로 순서를 정했다. 그러면 일단 딴 거 필요 없고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6팩토리얼입니다. 맞나요? 자,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 춤 동아리의 2팀 사이에 노래 동아리가 두 팀 이상이 들어갈 확률을 묻는 거죠. 맞지? 근데 너무 귀찮으니까 두 팀, 세 팀, 네 팀 나올 수 있으니까 쌤이 여사건으로 풀게요. 그러면 자, 여사건으로 풉니다. 이거요. 춤 동아리를 만약에 내가 이거를 A1, A2라고 합시다. 얘는 B1, B2, B3, B4라고 합시다. 얘로. 됐나요?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반대되는 경우를 뺄 거야. 춤 동아리 사이에 노래 동아리가 없는 경우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A1, A2를 뭐 해버리면 돼? 묶어버리면 되죠. 맞죠? 그리고 남는 건 B1, B2, B3, B4가 될 거고 얘들 줄 세우는 경우는 당연히 묶었으니까 전체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안에서 줄 서는 경우 2팩토리얼. 됐나요? 이거 240까지네. 자, 좀 이따 약분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놔둡시다. 두 번째 경우 또 뭐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춤 동아리 사이에 노래 동아리 하나가 뭐 들어가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경우죠. 맞죠? 그럼 여기는 B2, B3, B4야. 됐나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일단 어떻게 하자? 노래팀 네 팀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요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맞지? 4C1.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보니까 자, 묶었는데 얘랑 얘랑 줄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체 줄 세우면 안 됩니다. 얘들 둘만 줄 세워야 되죠? 사이에 끼고 있어야 되니까 무조건. 2팩토리얼. 그 다음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니까 얼마 돼야 돼요? 4팩토리얼.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할 건 이거죠. 1에서 뺍니다. 뭐를? 6팩토리얼 분에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4C1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4팩토리얼. 이거죠. 맞나요? 자, 계산할게요. 1 빼기. 자, 요거 먼저 하자. 요거 약분하면 6팩, 5팩 약분하면 분모 6 남죠. 6이 약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됩니까? 얘 약분합시다. 6팩, 4팩 날리가면 6, 5 남았죠. 맞지? 얘는 6, 5 남았고 분자는 4, 2 남았어요. 됐나? 이거 약분하면요. 이거 3 되니까 얼마 돼야 돼요? 15분의 4 됩니까? 됐나? 됐어요. 요렇게 하자. 위에 거와 똑같이. 자, 그러면 1 빼기 15분의 얼마야? 이거 5. 15분의 9입니까? 그럼 15분의 6 나오나요? 그럼 5분의 2 되나? 됐나요? 답 3번이겠죠? 8번. 1학년 학생 4명과 2학년 학생 2명이 있는데 6명의 학생을 임의로 줄 세웠다. 2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학생 1명만 세우거나. 자, 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맞죠? 또는 요 경우 6명 학생 중에서 양 끝에 1학년이 서는 경우를 구해서 두 개 더하세요. 이 말이죠. 실제로는. 원칙으로 따진다면.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경우부터 먼저 할까요? 첫 번째 경우. 자, 1학년을 A1, A2, A3, A4로 두고 2학년을 B1, B2로 둡시다. 그러면 내가 그냥 편하게 2학년 학생 사이에 1학년 한 명만 세워야 돼요. 우리 아까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네. 바로 위에 했던 거랑 맞지? B1이랑 B2 사이에 A1을 집어넣고 묶어버리면 무조건 2학년과 1학년 사이에 한 명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가 있어야 돼요? A2, A3, A4가 있어요. 맞나요? 자, 요 경우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요? 일단 4개 중에 한 마리 묶어서 집어넣었어요. 뭐 들어가야 돼요? 4C1. 그리고 얘들 둘이 준 세울 수 있어요.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 덩어리가 총 4개입니다. 4팩토리얼. 맞나요?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얘가 두 번째면 6명의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이 양 끝에 서야 돼요. 그러면 양 끝에 쌤이 그냥 A1, A2라고 잡을게요. 자, 이게 지금 뭔 말이냐면 양 끝에 1학년 2명을 세웠다는 말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먼저 세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4P가 맞겠죠, 원칙으로는. 줄 세워야 되니까. 맞나? 4명 중에 2명 뽑아서 줄 세울 수 있어. 얘들들이 위치 바꿀 수는 있으니까. 그럼 남는 놈 뭐 남았어요? A3, A4 남았고 B1, B2 남았나? 맞죠? 정리하는 거는 뭐예요? 4팩토리얼 하면 되죠. 맞죠? 자, 일단 요거랑 요거랑 구했는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1번과 2번의 공통이에요. 이게 지금 확률에 대한 합집합이기 때문에 PA랑 PB랑 더하는 게 아니고 PA 교집합 B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게 있을 거라고. 맞지? 이 말은 일단 양쪽에 뭐 깔아놨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 뭔데요? 4P2죠. 양쪽에 1학년 두 마리 깔았고 요 안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 있어요? B1과 B2 안에 A3라는 놈이 묶인 거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지금 원래는 1학년이 몇 명 남아있지 지금? 두 명 남아있죠.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여기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2C1. 그리고 B1, B2 줄 세울 수 있죠? 2팩토리얼. 그리고 이 덩어리 몇 개예요? 두 개. 맞나요? 얘들 줄 세울 수 있죠? 2팩토리얼. 자, 얘 계산하면 얼마 돼요? 12, 8, 96이가 얘는요? 12, 24, 288입니까? 얘는 596. 맞나? 576. 아니다 이거. 24 곱하기 8 얼마고? 32. 192가? 맞나요? 그럼 이거 두 개 나오면 얼마예요? 0 되고, 9 되고,
4, 490입니까 이거? 맞나? 어? 아, 그래. 아, 모르나 싶어서 한번 해봤어. 자, 480이고요. 요거 빼야 되죠. 384가 맞지? 그러면 384고요. 전체 경우가 얼만데요? 아, 그냥 아까 약분할 걸 괜히 계산해가지고. 전체 경우 얼마야? 6팩토리얼이가. 맞죠? 384 소인 수은이 한번 해봅시다. 아, 이게 바보처럼 계산하네. 뭐 나오노? 2하면 192, 2하면 962가, 2하면 48, 이건 얼만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지? 그러면 아이가? 자, 8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요거 날리면요. 657, 6543. 얘랑 얘랑 날라가죠. 얘랑 얘랑 날라가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날리면 2, 얘랑 얘랑 날리면 3. 15분에 8 나오나? 뭐 단순 계산이니까 요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나요?